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하던 거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이 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방문하러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8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예.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는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 그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려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내어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왜? 하나님께 뭔가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잘못된 예상이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벌 주시러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이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사단에 의하여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의 생각에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기 전에 이미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변질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모든 선택을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 라는 것이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사단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선택을 너희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 그래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성공적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다 먹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나무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점점 보겠습니다. 자,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흠이 없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인간에게 흠이 생길 것을 알아가지고, 창세 전부터,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 흠이 생긴, 즉, 죄를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흠이 없게 하시도록 이미 언제 이미 계획을 하셨다? 창세 전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된 죄지은 우리 인간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죄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하려고? 그 목적은 뭔데? 흠이 생기고 죄를 지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인간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 왜? 자녀로 삼아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다시 거룩해지고, 죄를 벗어나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죄지은 인간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들의 조건적 순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시고 너는 내 자녀가 되라.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나의 자녀가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맞는 생각이죠. 그렇죠. 좀 보자.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 만큼 네가 착한지 일단 좀 보자. 그래서 너는 충분히 착하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하지.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일단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그래서 일단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죄를 없애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과 조건적 사랑의 구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일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단 책임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어 주셔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몸값을 자기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가 아무리 아직도 거룩하지도 않고 또 흠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자, 상구야, 너는 내 아들이 됐어. 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 너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줬어. 믿어줘서 고마워, 상구야. 예. 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네가 믿어주니까 그래도 너는 지금 내 아들이라고 네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가 보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네 마음 속에서 계속 역사하게 해서 너를 점점 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 그거 믿어? 이 상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피하고 숨어버린 인간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영영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찾으러 이 숨어 있는 이 인간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러 오셨나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내 아들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창세기 3장 9절을 하나님이 찾아왔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벌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3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이 부부 아담과 이브라는 이 부부를 찾아오신 이유는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러 다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오셨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 지은 죄인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일단은 자녀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가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에 나오면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뭐가 되었더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면 우리는 썩을 흙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다시 홀연히 변해서,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뭐 또 변해요? 그때가 되면? 자, 거기 보면, 뭐 또 함께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본다. 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와,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도 이대로 이렇게 오염된 채로 다시 사용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런 놀라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나가면서 정말 그 이런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생명 안에 있느냐?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망 안에 있느냐? 조건적 사랑 안에 있느냐? 결국은 그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0절은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뜻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거짓말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사실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난 증세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두려워진 결과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단절이 됐습니다. 지금 사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사망이라는 병으로부터 치유하고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이 다 깊이 두고 이 창세기 3장을 다시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것은 자, 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됐는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이들은 아,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뭐라 그래야 됐냐, 뭐라 그래야 이것이 정말 솔직한 대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제가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담이 대답하는 방법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들었는데 내가 뭐요? 벗어가지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나니까 두려워지더라는 이 따먹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숨기잖아요. 그렇죠? 숨기면서 그냥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본래 벗은 대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게 합리적인 말이 아니죠. 그렇죠? 횡설수설이라고 해도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먹은 것을 은근히 뭐요 숨기고 다른 말로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상태요 불행한 상태요 아주 불행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별로 좋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나니까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피하게 되고 그래서 숨어야 되는 이건 병이요 병 그렇죠 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 병에 걸리도록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말에 그냥 속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왜 무서워져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이 내 이 동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 먹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상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그런 솔직성이 없고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를 자꾸 숨기는 거야. 자 숨긴다는 것은 자기들이 따먹지 하나님이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걸 따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이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따먹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함으로써 발생한 마음의 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뜻은,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뜻은, 그 생각은 결국은 누가 넣어준다? 이 영적 에너지가 넣어준다. 악령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네. 하나님이 죄를 짓더라도 봐라. 이 창세기를 봐라. 3장을 봐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이렇게 정반대로 다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담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임마, 너희들이 내가 봤잖아. 내가 다 봤다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없고 따먹었잖아. 너희들 혼 좀 놔야 되겠어.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벌써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걸린 아담,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자, 누가 네 보고 벗었다고 흉보드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벗었던 것은 본래부터 그런 거 아니었냐? 아무도 네가 벗었다고 해서 너희를 흉본 사람도 없고, 나도 전혀 너희들이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네가 그런 벗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벗은 거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참, 여러분, 이 먹었느냐?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너 인마 먹었잖아. 이렇게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먹었느냐? 라는 말과 먹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먹었잖아! 이 자식아. 그것은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심판? 그것을 정죄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미 보시고 아시면서도, 먹은 줄을 다 아시면서도 네가 먹었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너는 먹었잖아. 그러면 너는 내 말 안 들은 놈이야. 너는 혼나야 싸다. 이런 뜻이고, 먹었느냐는 아직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미 아시고 계시면서도 먹었느냐 할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그 뜻은 뭐예요? 나는 네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이북 간첩이 남한에 아주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럴진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댕길 때, 뭐 고등학교 댕길 때, 뭐 여기다가 방첩 주간 그리고 곳곳에 플라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체포되면은 사형에 처하겠지만 자수하면 어떻게? 자수하면은 너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은 범행하는 것을 그냥 탁 보고 봐, 너 간첩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간첩이다.
그러면 법의 법대로 집행을 받는 거고. 그런 법대로 집행을 받아야 될, 사형받아야 될 간첩일지라도, 어떻게, 제가 다시 자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우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와 광명을 찾는 거. 다시, 자수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을 자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실과를 먹은 줄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서 혹시 먹은 거 아니야? 딱 할 때는 자수하여 공명 찾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러 오시지 않았다. 는 그 증거가 바로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벌써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참 구질구질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아담도 어떻게 먹은 책임을 어떻게 자기가 질 생각이 없어.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좋기 때문에 먹어도 먹은 건 먹은 거 아니에요. 예, 먹은 건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군지렁 군지렁이라고 그래요. 예, 대도 안 한 말 자꾸만 누구보다는 이 여자, 저보다는 이 여자가 죄가 더 많습니다. 제 진짜 책임은 이 여자가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런, 좀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그 여자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아담에게 나타나는 이런 구질구질한 현상도 사실은 뭐의 결과입니까? 네, 죄를 지은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삐뚤어져 버린 결과로 이 아담에게, 아담이 하는 이 생각도, 그래서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이렇게 왜곡된,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나 이브나 이제 이 여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은 이미 성령의 지배를 떠나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악령이 시킨 대로 말을 이렇게 정직하게 진리대로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 결국 아담도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사고 방식의 병, 막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벌써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 이기적으로 자기의 책임은 안 질라 그러고, 자꾸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뱀이 꿰서 먹었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사실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는 어떻게 먹은 거예요? 먹고 싶어져서 먹은 거야. 자기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보기에도 좋고 먹고 싶기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그 속에 없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가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대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부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이게 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이 내면은 그건 아니야. 그런데 자꾸 겉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우겨. 참 답답하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남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벌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질문하고 인간이 대답하는 이 대화 속에서도 벌써 인간의 대답은 어떻게? 너무너무 삐뚤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실 뱀은 꼬신 게 맞죠. 맞지만은 뱀이 꼬셨을 때도 결국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녕코 죽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러네.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 그건 선택이죠. 그렇죠. 인간은 결국 자기 선택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뱀은 나쁜 놈이야. 그렇죠? 인간을 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너는 내가 저주한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임마 흙이나 처먹어.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했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은 저주를 하셨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그래서 여자는 아기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여자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 너희들은 힘들게 날 거야. 하나님이 주는 뭐 벌도 별거 아니네. 그렇죠? 왜요? 요즘 무통분만 막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권위가 떨어져.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와 형벌이냐?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이거를 형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돼요? 형벌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번역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죠? 이 번역을 제일 재미있게 사실과 가까이 번역한 번역이 바로 이겁니다. 표준 새 번역이라는 새로운 번역이 나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자, 하나님 벌을 줘도 고약하게 주시네. 어떤 벌을 주신다고요? 여자한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도록 만들어. 그러나 남편의 손아귀에 여자는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게 되면 부부일지라도 서로서로가 무선적인 관계가 돼서 서로서로 조건적인 관계.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잘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이래서 서로서로 부부 사이라는 사이지만 서로서로 싸우는 사이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단 편,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결과로 너희들의 부부 사이도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 싸움의 구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취미도 고약하시지. 내가 너희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야. 아기 낳을 때도 아프게 해줄 거고 말이야. 그리고 부부 생활도 맨날 싸우도록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서로가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 당신 사랑해 이래 가지고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눈물 흘리며 이혼하는 그런 사랑, 그게 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구슬픈 그런 노래가 나오는 그런 삶을, 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즉 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은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중심적. 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결국은 그것이 이기심이고,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에게, 그 뱀에게 한 얘기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알죠.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은 사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그렇잖아도 뱀은, 사단은 어디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까? 네, 하늘 천국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땅에 와서도 인간을 이렇게 꼬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조차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조건적 사랑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생명과, 그러니까 인간까지도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마저도 이렇게 했으니 사단은 전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토록, 이 말은 죽을 때까지 흙 먹는다. 죽을 때까지 너의 생각은 변하지 뭐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철저히 조건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넌, 네가 먹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것은 사망이다. 흙을 먹는다. 그리고 배로 다닌다는 말은 온 몸이 이 땅과 어떻게 밀착해서, 그러니까 너는 사망이다. 너는 흙, 사망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벌을 좀 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가 너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가 여자로 하여금 잉태할 때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을 내가 더한다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봐라!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칠 때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뭐 전쟁을 치고 뭐 그렇지 않고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에게 달렸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어떤 왕도 장군도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냐, 정말 전쟁을 쳐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인구수를, 즉 그 당시 인구수라는 것은 남자들만 세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병력이죠, 전투력이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수를, 유다의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조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벌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 그래놓고 다윗이 벌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이 인구수 조사해 다윗아. 너 인구수 조사했지. 너 벌 받아야 돼. 이거 말 됩니까 여러분? 자 이제. 꼭 같은 사건이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개수한 동일한 사건. 이번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같은 사건. 한 번은 사단이 다윗을 꼬셔서 인구수를 개수하겠다. 또 한 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네. 즉 이상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상구를 꼬셔서 이상구를 죄짓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상구의 죄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가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죠. 자,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타서 도망갔습니다.
아시겠죠?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거는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들이 도망간 거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 그 탕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뭐라? 내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그 자식은 토끼였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토끼인 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탕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는, 그래서 내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다. 라는 말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나쁜 뜻에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돼요, 안 돼요? 네,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결국 유전자도 변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연 상태에서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슴이 새끼를 낳아. 전혀 고통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이 복잡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밉고 이러면서 유전자가 맨날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전혀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없도록 창조하셨어.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두려워지고, 이런 모든 복잡한 정신적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질돼서 결국 세포들도 변하고,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에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그 잉태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뭐예요? 고통스럽게 변해버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 것처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잘못 키워가지고, 애가, 둘째 놈이 도망가 버렸다. 는 그런 탕자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잘못으로 정말 책임을 지고 그 탕자를 구원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더하게 했다는 말을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줬다고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 성경은 아주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시켜서 인구수를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즉 모든 죄의 잘못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거꾸로 기록하신 그런 표현을 저는 하나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성적 표현. 사랑은 감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감성적 표현을 사실적 표현으로 오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꼬셔가지고 인구수를 조사하게 해놓고 너 왜 인구수를 조사했어? 벌 좀 받아봐라. 이런 그건 논센스죠. 그렇죠? 그런 표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감성적 표현이다. 그것을 우리는 감성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표현에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고 봐라 봐라 하나님은 말이야 다윗이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래놓고 조사하면 벌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그 감성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꼭 감성적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감성적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도 이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이게 뭐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저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감성적 표현을 잘 아시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